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5주년을 맞았습니다. 지난 5년 동안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면서 4천 종이 넘는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무등산은 다음 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도약이 기대됩니다.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산속 계곡에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1급 멸종위기 종 수달.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으름난초도 숲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.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년. 생태계 복원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멸종위기 종 25종과 야생생물 4천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. 탐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. 지난해 무등산 탐방객 수는 351만 명으로 전국 22개 국립공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. 새길 같은 것은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분들이 와서 정말로 너무 공기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올해 탐방로 정비 사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도 구축됩니다. 원효지구 진입로 경관저의 시설물을 유관기관과 그 지역 주민 협의를 통해 정비를 해나가는 한편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특히 다음 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무등산은 또 한 번 세계화의 계기를 맞게 됩니다. 위상을 높일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일환으로 이제 뭐 캐릭터 개발이나 BI도 개발을 하고 또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의 철거와 복원, 정상에 있는 군부대 이전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. 국립공원 지정 5주년을 맞은 무등산이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